자, 18번 해봅시다. I'm writing.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On behalf of가 뭐뭐를 대표해서, The Protect Animal Organization을 대표해서. Our organization, 우리의 기구는 was founded, 설립되었습니다. Found가 원형이지? 이게 설립하다. Find랑은 전혀 다른 뜻이야. B plus PP, 수동. On the belief that, 데디아라는 믿음에서. 데디아가 수식을 하니까. 어떤 믿음이야? 이거 동격이라 위치로 바꾸면 틀립니다. 뒤에 보면 문장이 완전해. 관계대명사는 안 돼. 그래서. 자, 어떤 믿음으로? All animals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모든 동물이 존중받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With kindness. 친절하게. 자, 이 B에 PP가 몇 개야? 두 개야. 답평률. 당연히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그리고 모든 동물이 must be protected. 보호받아야 한다고. By law, 법에 의해서. 자, 여기도 B 플러스 PP다. 수동태.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we have provided, 우리는 공급해왔습니다. Loose animals, 기르는 동물들에게 with protection, 보호를. Provide A with B지. A에게 B를 공급하다. 일단 보호를 공급하고 더 가야 되네. New homes, 새로운 그 뭐야 집을 공급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의료를 공급했다. Currently, 현재 our animal shelter, 우리의 동물 보호소는 is full, 가득 차 있다. And 그래서 we need your help,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 To build a new shelter, 새로운 보호소를 짓기 위해. 얘도 뭐 하기 위해지? 자, we are seeking donation. 자, 우리는 기부금을 찾고 있다. In any amount, 어떤 양으로든이란 뜻이잖아. 그지? X에 관계없이, 이렇게. 약간 말이 어려우니까. X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찾고 있다. Every dollar, 모든 달러는 돈은,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모금하다가 raise란 뜻이 있거든, raise가. 모금된에서 PP입니다. PP가 앞에 있는 every dollar를 수식하는 거야. 모금된 모든 돈은 goes to 어디로 간다? Building homes, 집을 짓는 데로 간다. 그지? 보호소를 짓는 거지. 누굴 위한? For animals, 동물을 위한. In need, 어려움에 있는. 자, 이게 building이 ing도 참 기억해야 돼, 이거 문법적으로. 선생님,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는데, 이 to가 애라는 전치사거든? 그 뒤에 ing가 와야 돼. 자, you can donate. 자, 여러분은 기부할 수 있다. To us,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Thank you for considering.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Supporting us, 우리를 지지하는 걸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Consider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자, 이 문법. 자, 이렇게. 자, 정리하십시오. 여기까지.